5052번님의 바로 영진약품 살펴보겠습니다. 5,800원 매수가의 10%인데요. 계속 보유해도 괜찮을지 상담 부탁드려요. 아, 이따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도 만나뵐게요. 라고 해주셨는데 알겠습니다. 꼭 와주시기 바라겠고요. 영진약품 전문가님, 지금 계속 보유해도 괜찮은 건가요, 이 종목? 아, 영진약품이 좋게 얘기하면은 지금 현재 바닥권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. 실적도 바닥이에요. 아이고. 지금 2년간 연속으로 영업이익도 적자, 네. 당기순이익도 적자, 거기에다가 영업이익률 자체도 적자. 그러니까 적자, 적자, 적자. 지금 순이익률도 적자입니다. 보유하면 그렇기 때문에 안 될 것 같기도 하고요. 아, 네. 지금 조금 저 역시도 네, 좀 우려스러운 마음이거든요. 만약에 이 기업이 지금 신약 개발하고 있는데 신약 개발에 대한 성과가 조금 어느 정도 보인다 한다면 그에 대한 기대감으로라도 주가가 올라갈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신약 개발에만 이 기업이 150억 정도를 투입을 했거든요. 근데 네. 아직까지 화염 성과가 없는 상황입니다. 아. 그러니까 하염없이 지금 기다리고 그 성과를 있네요. 정말 투자하는 마음으로 기다리셔야 하는 구간이기도 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답보 상태인 만큼 답답한 시기를 조금 좀 이어나갈 수밖에 없고 지금 보니까 천식, 만성폐쇄성 폐질환 후보물질을 계속해서 미국에서 임상 이상 진행하고 있는데 5년째 소식이 없다고 합니다. 아이고. 네, 거기에다가 또 2017년도 신규 특허 출원을 마친 소염, 관절염 치료제 역시도요. 2020년도 9월 달에 국내 임상 이상을 종료한 이후로 마지막으로 진행 상황이 공개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.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아마 이 기업 내에서도 힘들죠. 답답할 거고요. 네. 투자자분들도 역시 좀 답답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그렇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도 사실 흑자 전환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. 다만 이 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또 대형 품목들이 있거든요. 하모닐란 등의 대형 품목 등의 이런 파이프로 그래도 매출 해 회복세는 조금 이제 좀 깨지는 않을까라고서 기대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최근에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다 같이 중소형 기업들 위주로 반등세가 또 나와주고 있는 시점이기도 하거든요. 특히나 이런 기업들 볼 때는 제약지수 움직임이랑 같이 보시는 게 좋은데요. 제약지수가 이번 이제 지난 7월부터 시작해서 8월까지 변동성이 좀 있었습니다. 이 구간에서 지수가 다시 상방으로 하반기에 좀 올라가게 된다면 영진약품도 이건 업황에 대한 이제 수혜로 인해서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도 높거든요.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영진약품의 주가가 이번 연도 내에는 일단은 한 3,200원 정도까지는 좀 회복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. 중장기적으로 좀 기다려 보신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럴 때도 5,000원 구간까지는 올라오기는 조금 힘들어 보여요. 그래서 올라오는 흐름 보면서 일단은 보유를 하고 계시고 올라오는 흐름 보면서 비중을 한 최대한 15%까지 좀 투입하는 한이 있더라도 단가 조절은 좀 살짝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일단은 이 종목이 3,000원 구간대 올라오게 되면 다시 종목 상담 119 통해서 상담 요청 주시고요. 그때 관련 모멘텀 들어오는 거 보면서 단가 조정 가능하면 그때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단가 조절 좀 해주시고 3,000원 올라오면 다시금 연락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5052번님 답답하지만 그래도 한번 견뎌보시면서 3,000원까지 한번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.